이번에는 권장 레벨 34, 틀에서 3장 하도록 하겠습니다. 빅터 할로우. 지난 줄거리. 커리 크레스트에서 똑같이 상인으로서 여행을 하는 소년 알리와 만난 트레사. 곧 그란포드교에서 개최되는 대경매. 훌륭한 상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최고의 보물을 찾아내 대경매에 출품한다. 그렇게 두 사람은 약속했다. 아씨, 이건 무슨 지도야? 출처를 알수 없는 고지도란다. 뭔가 글자가 적혀 있어. 이상한 글씨인데. 내 보물은 여기 잠들어 있다. 발타자르. 난 또. 난또. 서쪽 바다를 지배했던 대해적의 이름이라고. 이건 설마 대해적의 보물을 기록한 지도? 마사카. 돌려줘. 상선선장 레온, 그 수첩 소중히 간직하고 있구나. 1장에 나온 녀석이죠. 대경매에 참가해서 멋진 상품을 출품할 거예요. 아까 노점에서 고지도를 발견했어요. 거기에 발타자라는 이름이. 에드바르드의 방패란 물건을 아십니까? 그 방패와 교환해서 이 지도를 넘겨드리죠. 매입밖에 안 되네? 에드바르드의 방패. 방패 넘겨주겠습니다. 약속한 물건이 아저씨. 저렇게 크군요. 약속대로 고지도와 교환해주지. 이쪽으로 가는 건가 봐요. 자, 끝에 온것 같습니다. 저기 보물상자인가 보네요. 뿌옇게. 하아! 온다. 53,000 체력. 하이야. 잡았습니다. 뭐 특별히 주는 아이템은 없네요. 올리브 줍니다. 그란포트로 간다고 합니다. 이렇게 끝났어요? 뭐 이리하여 뭐 이런 거안 나옵니다. 끝났습니다, 이렇게. 자, 트레사 사장은 이쪽이네요. 45레벨째 그란포드.